어젯밤 광주에서 열린 세계 수영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는 국내 팬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광주 전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관광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남해바다와 그 위를 지나는 해상 케이블카. 콘서트 관람차 몽골에서 온 관광객들은 남도의 수려한 경관에 감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케이팝 팬들에게 단연 인기를 끈 곳은 광주 출신의 BTS 멤버 제이홉이 다녔던 댄스 학원. 친절한 안무가의 설명을 듣고 춤을 배우다 보니 벅찬 감동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광주 is a very nice city because it has a lot of green. And yeah, the people I met yesterday are very very nice. So I feel the people are very warm-hearted here. 국내외 관광객 3만여 명이 일시에 찾아온 광주는 모처럼 활력을 띠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인파가 한 번에 몰려들었지만 이렇다 할 사고 없이 콘서트는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시민과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남과북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물결이 넘치는 최고의 대회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관광객들이 원하는 관광 콘텐츠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수영대회까지 불과 70여일. 대회 준비 못지않게 광주 전남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 대책들도 치밀하게 준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KBC 이계혁입니다.